무게는 500g도 안 되지만 폭발 시 30m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. 오늘 훈련할 무기는 수류탄과 두께 30cm의 강철도 뚫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. 미 육군의 기초훈련을 통과하려면 신병들은 혹독한 64일을 견뎌내야 합니다. 불가능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인정사정 없는 교관과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. 이제 신병 6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과연 이들은 미 육군의 자격 요건을 갖췄을까요? 미 육군 신병 훈련소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.